편지를 기다리는 한 남자. 어머 할아버지야, 어머 할아버지야. 말이 아니었어요. 시즌 4 팝식스 유승우. 보기만 해도 어색한 이들의 첫 인사. 아, 반갑습니다. 아, 저도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아서 네가 한기스 선배지 않느냐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한테 조언을 하는지. 아, 되게 잘하셨다고. 전 차도 못 받은 너한테 연락 주시고. 제목 때 엄청 많이 떠오르거든요. 민지 누나님이 떠시는 이유가. 민지 누나님. 아야. 제일 중요한 게 표정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한번 카메라에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나 어릴 적 우리 엄마 매일 하신 말. 문제점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시점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심사위원 선배님들이면. 또 사랑이 오네요. 이별이란 없죠. 이번이 정말. 노래를 하면서 끼를 부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언제까지나 사랑 그대여. 오늘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즉석 공연을 준비하는 두 사람. 카메라를 잡아먹듯이 멋있는 무대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아, 많이 와주세요. 아, 알았어, 감사합니다. 쓰고야. 알았어, 감사합니다. 쓰고야. 네. 과연 만난 지 2시간 된 이들의 호흡은 어떨까? 국민 남동생 유승우와 포크소녀 김민지의 합동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오늘 승우님을 처음 만났는데 아니, 말 놓기로 하시면서 알았어, 쓰고야. 말 못 놓겠어. 이러기가 있어요? 라이벌 미션 같네요. 춘향아 오늘 밤 날 수청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슬퍼도 울지 않는 내 장미 소녀 캔디. 너는 불을 쓰고 나를 타고 살고. 삼봉아 삼봉아. 다음 곡은 천재성을 가진 민지 누나가 30분 전에 만나서 제가 나온 신곡을 바로 카피해 주셨어요. 그렇게 평소 롤모델이었던 유승우와 함께 노래하며 민지는 다시 한번 자신감을 되찾았다. 승우님 오늘 너무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힘이 됐고 좀 자신감이 없는 기회도 됐던 것 같고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이래도 되나?